최근 세계적으로 화학농약,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 유기농 순환농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주식회사 두산 에코비즈넷에서는 해당 균주와 그 외의 유용미생물을 농가에서 직접 손쉽게 배양이 가능하도록 자가배지와 배양기를 포함하는 자가배양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민 대상 미생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인 광합성균, 보초균, 효모균, 유산균은 농업에서의 작물 촉진 효과와 축산에서의 축사 환경 개선 및 악취 제거, 그리고 사료 첨가제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나 환경과 수산 양식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회사 두산 에코비즈넷에서 분리선별한 신규한 클로이베라 인터미디어 DS-EBN GBI 균주는 작물의 병해를 유발하는 병원성 곰팡이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항진균성 물질을 직접 생산하며, 오이, 토마토, 참외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노균병, 시드름병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부산 에코비즈넷의 미생물 제재와 자가 배양기는 미생물과 배양기와의 최적 조건을 프로그램화시켜 제공함으로써 타사 제품에 비해 배양기간이 짧고 오염의 위험이 낮으며 월등히 높은 농도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 기능을 간편화하였으며, 인체공학적 설계로 청소가 용이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 생산 비용을 절감합니다. 배양기에 물과 배지를 넣고 완전히 용이시킨 후 살균을 실시한 다음, 배양기 온도가 35도씨 이하로 냉각되면 종균을 넣고 선택하는 균별로 설정되어진 세팅값에 따라 배양을 실시합니다. 이후 생산된 배양액을 냉장 보관 및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적용합니다. 두산 에코비즈넷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분리 및 선별하여 그 우수성이 보증된 제품을 공급하며, 이러한 제품을 손쉽게 배양하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